본인이 드라마 측이고 강철 성대를 가지고 있고 성대의 탄력까지 좋아서 고음도 잘 난다? 그러면은 그 방식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취약해도 팬가입 기념 질문 부탁드립니다. 현재 성악을 레슨 받고 있습니다. 해당 선생님이 자꾸 배를 밀면서 등 아랫배 옆구리를 누르라는데 일단 따르는 게 맞을까요? 본인이 드라마 측이고 강철 성대를 가지고 있고 성대의 탄력까지 좋아서 고음도 잘 난다? 그러면은 그 방식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취약해도 그 방식이 매 발성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잘 지혜롭게 생각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성대가 아주 튼튼하고 탄력 있게 태어난 재능이 좋은 사람들 어느 정도 살짝 눌러도 문제가 없죠. 타격이 덜해요. 더군다나 그 나이가 아주 젊고 지금 그 피지컬이 왕성한 젊은 나이에 있을 때 20대, 30대 때는 그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대가 그렇게 튼튼하게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 탄력적으로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한 위험성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은 성대의 건강, 발성의 건강에도 표현의 좋고 나쁘고 떠나서 소리의 좋고 나쁘고 떠나서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고난 사람도, 그렇게 좋은 성대를 타고난 사람도 나이 들면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체에 있는 그 수많은 근육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다는 근육이 성대 근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하게 타고난 사람도 나이 들어서는 반드시 타격을 입게 된다. 나이 들어서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티칭이라는 거는 나한테 오는 학생들은 다양한 학생들, 나라는 케이스랑 다른 케이스의 학생들, 여러 다양한 학생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갈 때에도 티칭과 표현이 다 달라지고 다 다양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령 있게 가르치지 못하거나 좀 편협하게 가르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선생님들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다양한 학생들이 경험하다 보면은 다양성의 노하우들이, 균형의 노하우들이 생기게 되겠죠. 아,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했는데 음질이 나쁜 걸로 가고 있었어. 이거 어떡해. 아, 너무 안타깝다. 많은 경험을 좀 쌓으세요. 티칭도. 내가 지금 노래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노래를 한 10년 이상 했으면은 티칭도 앞으로 한 10년 이상 해야 된다. 그래야 티칭에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고, 다양성이 생기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테크닉이 뭔지 이해하게 되고, 우리 노래 잘 부르고 그런 오빠들, 나한테 맞는 테크닉이 뭔지 그것만 알 확률이 높아요.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테크닉이 뭔지는 티칭을 한 10년 이상 해야 알게 돼요. 알겠죠?